우선 네. 저는 요 장면부터가 네. 좀 위험하다고 봐요. 네. 이 장면부터가. 이게 네. 놀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이거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네네. 언제 튈 건지, 네네. 얼만큼 튈 건지. 네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마 네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 배고파, 씨! 아야. 이렇게 네네. 될 거예요. 네네. 그냥 아, 배고파. 아, 심심해 죽겠네, 씨발. 그렇게 되고 나면 네.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보세요. 네네. 얘가 혼나는 게 아니라요. 네. 사람들이 다 얘한테 와줘요. 맞아. 네. 그리고 얘는 퇴장돼요. 얘가 얘한테 위협적이었잖아요. 네. 그럼 얘한테 지금 네.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너가 얘를 공격하면 난 너를 공격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네. 이 친구를 감싸는 게 아니라 네. 밀어붙여서 저런 데서 네. 가만히 있어 네네. 하고 여기서 얘는 퇴장시켜야 돼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퇴장. 네. 그리고 나가든 캔넬에 넣든. 네네. 네. 이때가 최악이에요. 이 상황에서 되게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네. 여기서 제일 좋은 모습은 네. 보호자님의 잠자리 이 두 마리가 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여기서는 보호자님은 리더이면서 헌법처럼 포지션이 돼야 돼요. 이게 많은 보호자님들이 강아지 키울 때 알콩달콩 생각하거든요. 네. 개는 개랑 알콩달콩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인간이랑 알콩달콩 살고 싶어 하지. 네. 그래서 만약에 보호자님이 두 마리, 세 마리하고 알콩달콩 살고 싶으실 때에는 네. 보호자님은 더 강한 리더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네. 좋은 가정이 되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지금은 두 마리가 풀러져 있을 때 나는 누구 한 마리를 예뻐하지 않고요. 네. 누가 누구를 특히나 얘가 얘를 이렇게 커브 돌면서 네. 견제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 분명히 못하게 해야 돼요. 네. 밖에서는 싸우는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얘 그만! 아유 가자! 우선 두 마리 데리고 나가는 건 멍청한 생각이에요. 네. 진짜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단독 산책을 5분씩 네네.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네. 그럼 천천히 언니랑 같이 가야지. 언니랑 같이. 사실 한 마리 데리고 나갔을 때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친구는 그 좌절 지짐은 좌절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네. 컵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놀고 싶다, 만나자, 뭐 하자, 썸띵 뭔가를 원해서 아마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사실은. 오, 네. 캅, 이리 와, 캅이! 캅이야. 아니야, 괜찮아. 캅이 앉아. 아니야. 우리 이 친구 데리고 나가볼 거고요. 네. 산책 나가면서 다른 개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볼게요. 네. 아셨죠? 네. 오케이. 보호자님이 아주 컴하게 있고 그러다가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우리가 잡을 네 이걸 보호자님이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보호자님이 막아주세요. 나.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말아요. 네. 예, 가까이 가셔야죠. 예, 목줄 잡고 앉혀 시킬게요. 목줄 잡고 앉혀. 앉아. 네. 네. 자,
이렇게 수시로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가끔씩 하지 말라고라고 지졌을 수도 있어요. 쟤한테 뭐라고 왕 할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그걸 보호자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야 내가 할 거야 하지 마. 그 맞추니까 밖에 지나가는 게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락 하고 옆에 있는 얘가 또 흥분해가 무릎을 대. 왜냐면 진돗개 허스키들이 이런 거 잘 안 짖거든요. 네네네. 네, 네. 되게 안 짖죠. 허스키들은 상관 안 해요. 왔어 몰라 너 누구야 왜 왔다 갔다 하든 많은데. 네. 근데 이런 친구들 특히나 달마시안들이 엄청 예민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또 저 소유 공격성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보호자님이 얘를 잡고 하지마 짖지마 내 집이야 너 뭐 네. 하는 짓이야 라고 하고 넌 끼지마 라고 하면은 네. 나중에 얘가 또 이런 뻘짓을 해야 돼요. 네. 제가 관심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호자님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개들이 봤을 땐 내가 할게. 누나는 뒤로 가 있어. 이렇게 돼요. 네네. 내가 리더야. 네네네. 아, 내가 해줄게. 근데 여하튼 안막 칩시다. 네. 한번 가볼 건데 평상시처럼 한번 산책을 해보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출출순하게. 네. 이때는 보호자님이 슬쩍 뒤도 한 번씩 보고 또 갔다가 뒤도 한 번씩 보고 갔다가 땡기지 않아요. 계속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 보시죠. 그냥 있어 보세요. 어깨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가만히 있어. 줄 좀 길게 잡을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번엔 줄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있나? 멈춰주세요. 네, 멈춰주세요. 아버님, 거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니야, 괜찮아. 카미, 앉아. 멈춰주세요. 우선. 괜찮아요? 네, 있어보세요. 네. 짖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그렇거든요. 네. 네? 예, 있어보죠. 오! 오~ 잠깐만요. 그냥 있어보세요. 오. 네. 네. 자, 네. 이번에 제가 좀 해볼게요. 네. 짓, 앉아, 옳지, 짓, 짖었잖아요. 네. 짓, 옳지, 네, 아이, 짓, 옳지. 어이, 나, 나, 짓, 짓, 옳지, 옳지, 아빠, 옳지, 짓. 그리고 이렇게 앉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요 친구도 보면 사실 저 강아지가 자기한테 갑작스럽게 오는 게 무서운 거지. 네. 얘가 공격한다는 느낌은 많이 없거든요. 네. 맞아. 그 공격성 아까 보니까 없고 그냥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아까 그런 것 같았어. 그냥 그런 착한 애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친구를 데리고 이 친구의 이런 모습을 좀 극복시켜 줄 네. 거라고 한다면 네. 그냥 구경시켜 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우리 아버님 마주치면은 지나가 주세요. 아, 네네네. 네네. 라고 하고 그냥 줄 잡고 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산책 잘하세요. 조심히 네. 가세요. 이렇게만 네. 해도 네. 꽤 괜찮을 것 같고요. 딱 얘가 원하는 건 제가 갑작스럽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딱 그거 하나만. 네. 우리가 보장해주면 돼. 네. 그래서 저 아버님 자 계실 때 중요한 게 있어. 나도 끌려가지 않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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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가까이 말아주세요. 이것만 잘 전달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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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세요. 네. 네. 가까이 오지, 좀 뒤로 오시고. 커비 이리 와. 지금 이 친구 보면. 네. 올 때 짖는 것보다 갈 때 짖는 개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게 되게 소극적인 개들이나 네. 약한 개들이 네. 그 오는 오토바이한테 짖지 못하고요. 아, 네네. 오고 가면 뒤꿈치를 보고 짖어요. 네네네. 근데 얘도 뒤꿈치를 네. 보고 짖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하고 저 개 봐봐. 괜찮아. 네. 나중에 넓은 농장 있으면 같이 놀면 진짜 잘 놀겠다, 야. 어우, 착하다. 네.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면 큰 문제 없다. 네, 저 진짜 제발 저는 단독 산책 너무 하고 싶었어요. 훈련 쭉 받아보시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혹시 제가 하는 게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 아닐까 해서 자꾸 시도하다가 말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있어서 어쨌든 오늘 확신이 되게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약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서 그게 네. 너무 아이고, 아니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 금방.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괜찮은 개예요. 괜찮은 개고 얘만 키웠다면 되게 조용한 집이었을 거예요. 네. 그 고양이 큰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네. 조용한 집이었을 텐데 저 친구는 훈련이 좀 필요한 개예요. 아. 일상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특발적으로 짖는다거나 경계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신 대로 얘가 조금씩 조금씩 쟤를 군기도 잡고 소란 피우지 마라고도 하고 한두 번 했더니 제가 놀라가지고 깨갱깨갱 거리니까 자신감이 좀 붙었나 보죠. 괜찮아 괜찮아 옳지 괜찮아 너무 잘 있어 캔네를. 아, 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훈련이 방향이 완전 달라. 보호자님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 봤는데. 유리야 이제 컵이랑 싸우지 말고 유리만의 편한 하우스에서 편히 쉬고 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단독 산책도 실컷 해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잘 맞춰나갔으면 좋겠어. 컵도 단독 산책 완전 실컷 하는 강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컵 사랑해. 네.